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간략한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만 7조 원 이상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였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사실상 무력해진 연료비 연동제 영향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속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됨에 따라서 러시아발 연료 급등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번 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았을 때 이제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원유나 이제 연료들의 이제 물가 폭등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굉장히 급등 흐름으로 마감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제 증가 부분으로 인해 이제 한국전력 또한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탈원전 손실에 대해서 이제 한 1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 누적된다고 하면은 올해 30조 원가량의 영업 적자를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 차원이나 이제 한국전력에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유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전 기술을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라는 이제 연료비 상한제를 어느 정도 이제 측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에 시행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탈원전에서 다시 이제 원전을 가동을 하는 부분들이 증가할 경우에는 빠르게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주말 사이에 이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전기세 인상, 전기료를 인상한다라는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 모습을 보였고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모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7월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분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빅스텝을 이제 밟는다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한번 우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7월에서 8월 이후까지 이제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존재를 할 경우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서 빅스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내 총 생산 이제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박스권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을 모아 가셔야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오히려 이번 주에 박스권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대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을 나타냈던 기업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적자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전기료 인상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가 될 경우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2만 5천에서 최대 3만 원까지 급등 흐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상승분들이 이제 전기세 인상 아니면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잡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천천히 모아가실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로는 2만 5천 원 부근 잡아드리지만 추가적인 상승분 하면 2만 7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부근을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선은 좀 여유 있게 19,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한국전력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